쌀그 당신 뒤에서 그렇게 남욕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예준 엄마가 우리 모임에서 밥 한 번 산 적이라 했어?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무 얻어먹는 거 아니니? 잼민 엄만 사람이 돈이 전부인 줄 알아? 부모가 저렇게 인상이 안 되니 애가 보고 배우기나 하지.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잼민 얘기가 왜 나와? 잼민이 요즘 학교에서 별명이 개념 없는 금수저야. 알아? 그것도 모르면서 내가 다른 엄마들한테 커버 쳐주느라 얼마나 애먹었는데 감히 뒤에서 내 욕을 해? 그래도 우리 잼민이가 금수저인 건 알아서 다행이네. 당신은 빚 갚는 데나 노력해. 수저라고 예준이 만만하게 보이겠다. 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이 정도로 쓰레기일 줄은 몰랐네. 이게 완전 셀리그램이라고 함부로 내뱉어. 야, 너 이거 해봐. 이래서 돈 없는 집안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닌데. 아, 열받아. 난 아홉받음요. 크크르 빙뽕. 너 엄마랑 얘기 좀 해. 지금 하고 있잖아. 똑바로 앉아보라고 할 말 있으니까. 알았어. 뭔 일 있어? 너 요즘도 예준이랑 친해? 친하지? 왜? 예준이랑 둘이서만 친한 거야? 나 낯동보 김예준 셋이 친하지? 너 앞으로 예준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에? 갑자기? 엄마가 예준이 엄마랑 친해서 예준이랑 친해진 거잖아. 엄마 예준이 엄마랑 방금 절교하고 왔으니까 친하게 지내지 마. 에 싫어. 유치하게 뭐하는 짓이야.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면 친하게 지내지 마. 이유가 뭔데? 그런 게 있어. 근데 예준이가 너 밥이나 간식 사준 적 있어? 아니? 아주 아들 램이건 애미건 돈 안 쓰는 거 똑같구만. 쌤이나 금수저랑 흑수저는 섞일 수가 없어. 흑수저 집 애들은 다 심성이 아주 나빠요. 그런 애들이랑 어울리면 너도 물들어. 그러니까 너도 이제 친하게 지내지 마. 알았어? 응, 알았어. 아, 우리 미드 뭐하냐? 미드 차이. 저렇게 할 거면 롤을 왜 하냐? 빵집에서 롤빵이나 처먹지. 미드, 난 돼. 알고 보니 상대 미드가 핵이었네. 롤할 시간에 빵집에서 롤빵을 먹어야지 롤을 왜 하냐? 너가 좋아하는 빵집 깔깔 뚱보야. 괜찮아, 굳이 안 그래도 돼. 패배. 아쉽게 졌다. 아 맞다. 야, 우리 엄마랑 너네 엄마 싸웠던데 뭔 일 있었냐? 난 들은 거 없었는데 어제 우리 엄마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 너랑 놀지 말라던데. 에? 진짜? 일단 너랑 연 끊는다고 했으니까 너도 나랑 안 친한 척 연기 좀 해내. 그렇게까지 하라고? 엄마가 너랑 놀지 말라는데 어쩌냐? 에이, 알았어. 너 이거 알고 있다고 재밌다. 야, 너 예준이한테 다 말했다며? 너 미쳤니? 에이, 뭐가? 너 엄마가 예준 엄마 욕하고 예준이랑 놀지 말라고 예준이한테 다 말했다며? 그게 예준이 엄마 그 사람이 그것도 곧 전화 와서 난리잖아 지금. 에이, 걘 그걸 눈치 없이 왜 말해가지고? 금수저가 왜 자꾸 흑수저랑 노냐고? 엄마 말 어기고 놀았으니까 너 컴퓨터 일주일 금지야. 어, 자기는 예준이 엄마랑 친했으면서. 시끄러. 공부나 해. 그랬어. 여보세요. 야, 너 그걸 고세 엄마한테 이러냐? 딱히 상관없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엄마들끼리 이리 싸울 줄 몰랐어. 그거 말하면 당연히 싸울 거는 생각이 안 드냐? 눈치 밥 말아먹었냐? 너 믿고 말한 건데 입 진짜 더럽게 싸네.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싸웠다니까 나도 참 듣는 얘기라 엄마한테 물어본 거였어. 그게 눈치가 없는 거라고 이 빠르빠빠빡 대가리야. 답답해 이 모질아. 뭐? 그렇게 답답하면 너네 엄마 말대로 나랑 친구하지 말던가. 갑자기 절교야? 하, 예 그러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뚝이. 토요일인데 뭐하냐? 나 오늘 바쁜데. 나도 바빠. 너랑 피방 가야 돼서 바빠. 야 피방 가자. 나 가족 외식 중이라 미안. 알았어. 누구 그랬지? 잼민이야? 응, 놀자고 그러는데. 에이. 23년배가 말이 되냐? 팀은 오직이 없네. 뭐야, 똥보네. 응, 왜? 미안, 나 사실 아까 예준이랑 있었어. 왜? 가족 회식이었다며.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예준이가 잼민이 너를... 지금 너가 한 말이 진짜야! 잼민아, 일단 진정하고. 예준이가 뚱보한테 돈을 주고 너랑 놀지 말라 했다는 거지? 아니 돈 준 건 아니고 뚱보한테 한우 사주면서 나랑 놀지 말라 했대. 그게 그거지. 그 가난한 애가 용돈으로 한우를 사진 않았을 거고 걔네 엄마가 예준이 시켜서 복수한 거네. 그걸 엄마가 시킨다고 하는 예준이도 똑같아. 걔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따질 거지. 당연히 그래야지. 어, 아니다. 좋은 생각이 있어. 흑수저 자식들. 뚱보야 여기. 전민아 이렇게 불러내면 곤란해. 나 예준이한테 하루 10만원어치 얻어먹어서 너랑 만나기 눈치 보여. 넌 10만원에 나랑 절교를 하냐? 나도 먹을 땐 모르다가 계산할 땐 예준이가 너랑 놀지 말라고 얘기해준 거라. 받아먹고 안 지키긴 좀 그렇잖아. 너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나한테 받은 것도 없다 했지. 그...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자, 받아.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거 돌이잖아. 걔 10만원어치 한우라며. 나는 거기다 5만원 더 얹었다. 그거 받고 이제 김예순이랑 놀지마. 알았지? 알았어. 작전 성공이야 엄마. 뚱보가 뭐라는데? 돈 받았어? 예준이랑 절교하기로 했어. 잘됐네. 어디 흑수저들이 돈 갖고 설치고 있어? 엄마 아이디어 레알 기가 막혔대. 흑수저는 절대 금수저를 이길 수 없어요. 여보세요? 나야 예준 엄마. 뭐? 당신 여길 어디라고 와? 아주 막 나가겠다 이거야? 막 나가는 건 당신이지. 나 좀 들어갈게. 재민이 있어? 왜래? 미쳤어? 경찰에 신고하자. 얘기만 한다고. 재민아 아줌마랑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인데 막 누가 내려이러세요. 재민이 너 뚱보한테 돈 주고 우리 예준이랑 절교하라고 했니? 나 뚱보 그걸 고세 말하냐? 내가 그러나 했어. 왜? 뭐 못했어? 이건 아니지. 돈 주면서 절교하라는 게 엄마가 아들한테 시킬 짓이야? 내 여편네야 돈은 안 되고 한우는 되냐? 당신은 뚱보 한우 사주고 우리 재민이랑 연근을 했잖아. 한우? 뭔 소리야. 어디서 이상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아주머니 제가 당사자인 뚱보한테 직접 들은 건데요. 아니야 예준이 지금 2만원 정도밖에 없을 텐데 한우라니? 기다려버렴. 어 예준아 지금 뚱보랑 같이 있지? 재민이 엄마랑 얘기해봤어? 뭐래? 얘기 중인데 이상한 얘기를 해서 예준이 너가 뚱보 한우 사주고 재민이랑 놀지 말라 했니? 에?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돈이 어딨다고 그런 짓을 해. 그치 안 그랬지? 아니 뭔 아주머니 저 한 번만 바꿔주세요. 저 뚱보 만나서 한우 사주면서 나랑 놀지 말라고 맞잖아. 뭔 소리야 내가 언제? 나 뚱보 최근에 만나가지고. 재민이야? 응 놀자고 그러는데. 에이 지금 지 때문에 심란한지도 모르고 태평하게 놀자고나 하냐. 에이 재민이랑 어떻게 화해하지? 너랑 화해하고 싶어서 떡볶이집에서 뚱보한테 상담한 건데 뭔 한우 타령이야? 나 뚱보한테 직접 들은 건데? 뭐? 야 나 뚱보 너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미안 그렇게 하면 재민이 금수저니까 한우 같은 거 사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현금을 줬네. 야 이 도라이야! 너 그럼 뭐 잘했다고 재민이가 돈 준 거 나한테 잃은 거냐? 그거 말하면 너도 돈 줄 거라 생각했어. 너 미쳤어? 그깟 음식이랑 돈 좀 얻자고 거지 니간질을 해? 아 내 일이 거댈 줄 모르고. 나 뚱보 이 도라이! 넌 손절이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 예준이가 뚱보 말대로 하는 사주고 놀지 말라 한 줄 알고 오해했어요. 아니야 아줌마도 화가 났었는데 이렇게 사과해주니 화가 풀리네. 재민이 너도 뚱보한테 당한 피해자한테 사과를 왜 해? 엄마 그만! 아니야 나도 저번에 싸울 때 재민이 이상하게 말해서 미안. 배울 게 많고 일이 어른스러운 아이인 줄 몰랐네. 뒤에서 욕한 내 잘못이지. 예준 엄마가 사과를 왜 해. 아유 아니야 솔직히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돈을 한 번도 안 낸 것도 맞잖아. 아 아니야 예준 엄마 금수저 흑수저 나르고 쓰레기 짓다고 나한테 왜 사과를 해. 미안해.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낼까? 당연하지 예준 엄마 내가 미안해.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끝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나와 예준이는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물론 뚱보는 손절이다.